이제 1km 좀 걸었지요. 아니. 지금 출발한 지 지금 한 2분 된 것 같은데요. 그래요. 와, 1km가 꽤 멀네. 오늘 어디 나갔지? 4.1km 남았어. 4.1km. 자, 오늘 4월 22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담쟁이 랜선 걷기 대회 참여를 하러 여기 북구에 있는 대천천에 왔는데요. 오늘 저 말고 저희 관장님이랑 이소연 선생님 이렇게 같이 왔는데 한번 대천천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4.2km 걷기 전에 한번 관장님 컨디션 어떤지 한번 여쭤볼까요? 예, 오늘 4.2km 충분히 걸을 수 있겠습니다. 자, 소연쌤은 어때요?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출발해볼까요? 하나, 둘, 셋, 출발! 고고고! 걸어가다가 예상치 못하게 징검다리를 건너게 되었어요. 소연쌤과 관장님이 힘을 합쳐 열심히 건넜답니다. 끝입니다. 와! 하산할까요? 출발하자. 자, 갑시다. 지금 얼마 정도 왔을까요? 3.5km. 3.5km. 오. 1.3km. 자, 지금 1.55 한번 볼까요? 자, 1.56km. 1.56km. 내가 맞췄다. 3.56km 아니야? 3.56km. 1.56km. 선생님이 맞췄으니까. 한 시간 후. 자, 드디어 4.2km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박수! 아, 거의 한 시간 좀 넘게 걸은 것 같은데 저희가 대천천에서 함양 생태공원으로 빠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넓고 푸른 들판이 보입니다. 강도 있었고 오늘 관장님 어떠셨습니까? 이번 달 들어 제일 많이 걸은 것 같아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4.2km. 아, 오늘 많이 걸으셨는데요. 서연쌤은요? 다리가 좀 아프진 않게 좋습니다. 아, 지금 저희가 금요일인데 내일 토요일이라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푹 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담쟁이 랜선 걷기 대회 관장님이랑 소연쌤이랑 우리 같이 참여해봤고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다 같이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네요. 오늘 아무튼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박수! 자, 이제 4월달인데 4월 20일 장애인의 날도 있고 해서 저희가 담쟁이 랜선 걷기 대회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데 저희가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복지관에서 이런 노력들이 무엇이 있을지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선 장애인들이 일반 사회에 나와서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 우리 복지관에서는 시각장애인분들이 많이 밖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여건과 계기를 만들어주는 노력이 1차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들 통해서 부족하거나 불편한 점들을 자꾸 찾고 개선해 나갔다면 전반적으로 장애인식이 개선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 저희도 믿고 열심히 이 장애인식 개선 뿐만 아니라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시각장애인 복지관 부산광역시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그쵸, 서연쌤? 네.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힘 내겠습니다. 파이팅!
말고 항아리끼. 항아리끼에는 장애인의 날에서 다른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어, 그래서 서영 쌤하고 선생님. 네. 장애인의 날. 나는 기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껐다 아닙니까? 감에서 껐는 되지 않나? 감에 껐지 열려요? 뭐야? 뭐 이제 대충 인정을 하겠습니다. 확인이 안 되니까. 아, 감이 뭐지?